도시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해결하는 스마트 시티. 미래 도시를 만드는 핵심 기술이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The digital twin will change the working process, business model, and business processes and infrastructure of the land information. Smarter Korea and actually developing, you know, progressing as a smart city. I think you're doing some excellent work. 현실을 쌍둥이처럼 그대로 담아내는 가상의 세계. 디지털 트윈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도시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구축에 전 세계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7월 전주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19년도 전주 스마트시티 앤 디지털 트윈 컨퍼런스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의 장인데요.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구축하고 그다음에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장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스마트시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저희 LS와 전주시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시티라는 새로운 문을 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들이 더욱 내실 있는 스마트시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00여 명의 관객과 함께 아직은 생소한 스마트시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도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 과정에 있는 도시를 보통 스마트시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시 생활에서 유발되는 교통과 환경 문제들을 첨단 정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도시라 할 수 있죠. 도시 문제들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도시야말로 스마트시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만든 스마트시티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기술은 디지털 트윈. 현실 세계의 사물과 공간, 건물 등의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구현하는 건데요. 스마트시티에선 아직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미지의 영역이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컴퓨터 안에 가상으로 옮겨놓은 다음 생활과 행정,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유화와 노인, 야외 근로자 등이 더위에 취약할 거고요. 그래서 집 근처에 무더위식터가 없는 사각지대를 찾아봤습니다.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한 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상황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것들 위주로 저희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전주 시민 1인당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주시와 함께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몰랐는데 오늘 그 설명을 듣고 이제 전주 시민들이 어떻게 편한 일상생활을 어떻게 편하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기대됩니다. 저희 같은 이제 ICT를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나 이런 기술적인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게 잘 쓰려면 기술적인 구축도 중요한데 이걸 또 활용하는 뭐 공무원이나 이제 LX공사 같은 그런 행정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의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좀 대구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부럽긴 합니다. 사실 서울에서 열린 스마트 국토 엑스포는 디지털 트윈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 공간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미래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 축제였는데요.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통해 생겨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바깥에서만 활용하던 내비게이션은 이제 실내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를 같이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런 실내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심지어 여러 가지 지금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시티까지 저는 공간 정보로 활용한 비즈니스 분야가 무궁무진하게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 정보의 융합, 스마트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선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정책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공간 정보 관련 새로운 기술과 산업계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한 이번 행사를 통해서 공간 정보가 들려주는 미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12회를 맞는 스마트 국토 엑스포는 역대 최대의 규모를 선보였습니다. 기존에는 공간 정보나 측량을 위한 장비 위주로 전시됐지만 이번 행사에선 공간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공간 정보를 활용한 창업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난 덕분 특히 가상현실 콘텐츠에 참가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선 국내 최초로 디지털 트윈 기술로 구현한 전북 혁신도시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관람객이 직접 미세먼지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이해하는 거죠. 실제로 LX가 최근에 구축한 전북 전주시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트윈 구축 실험 사업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AR 기기를 활용해서 도시 전주시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대응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뭐 한국국토정보공사 역시 과거, 현재,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고 또 실내 내비게이션을 새롭게 선보임으로써 앞으로 하루하루 성숙되어가는 그런 공간정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공간 정보 기술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스마트 국토 엑스포. 먼 미래 기술로만 느껴왔던 디지털 트윈과 도시 시뮬레이션 기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홍보 쪽으로 이제 예산도 부족하고 소비자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요. 전시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 고객들을 직접 만나고 저희 프로젝트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총 24개 국가에서 186개의 전시 부스를 선보이며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트윈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는데요. 다양한 미래 기술들을 많이 볼 수 있어가지고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전공이 이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저 진로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스마트 시티 속에 숨어있는 첨단 기술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도 하죠. 화재 발생 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관에게 위험 설치물 현황과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소방안전플랫폼도 구축 중입니다. LX공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됨으로써 연계 작업을 통해가지고 그 소방관들이 조금 더 안전한 상황에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화재 진압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스마트시티라고 하면은 여러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생태계를 구성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패 여부가 갈립니다. 첨단 기술이 도입된 공간 정보는 데이터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죠. 공간 정보를 허브로 미래의 신산업까지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스마트 국토 엑스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Yeah, I mean, so you're doing some great work supporting the not only the growth of GIS and spatial tools and the use of this technology, but also with the vision you have for kind of developing a smarter Korea and actually developing, progressing and as a smart city. I think you're doing some excellent work.
많은 디지털 트윈 기술이 쏟아지고 있지만 신호등이나 주차장처럼 일상생활에서 마주치게 되는 시설물까지 통합된 혁신 모델은 전주가 처음. 공간과 함께하는 첨단 과학기술은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